그만 영화 극장 예절. 관람하시는 동안 냄새나는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십니다.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세로도 관람 가능하십니다. 큰 소리가 나는 과한 리액션은 가능하십니다. 양질의 관람을 위해 불을 끄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관람 되세요. 여보세요? 태민아. 야, 나 내일 결과 발표야. 너무 떨린다. 이번에 잘 되겠지? 야, 동혁아. 야, 내가 지금 회식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할게. 끊어. 야, 좋겠다. 나도 그놈의 회식 한번 해보자. 뭐 그냥 잘 지내. 그냥 뭐 아무 묻는 건데 뭐. 잘 지내. 보냈다. 어떡해. 아니 그냥 내가 이상한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. 그냥 잘 지내냐고. 오래됐으니까 그냥. 아니 뭐 사람끼리 안부 묻는 건데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. 아니 내가 잘 지내냐고 물어본 거. 외롭다. 따뜻한 손이 있다면 잡아주고 싶네요. 그래, 너밖에 없다. 3, 2, 1 생일 축하해. 엄마. 미역국. 먹었지? 여자친구가 끓여줬어. 지금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있어. 결과 발표 아직 안 나왔어. 엄마, 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있어서 이따가 전화할게. 그래, 뭐 생일인데 근데 한번 즐기자. 야, 승우야. 뭐야? 또 어떻게 할 거지 전화했어. 뭐를? 나 오늘 생일인 거 알고. 야, 동혁아,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회사 잘 다니고 있냐? 나 아직 동혁아,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그 혹시 한 100만 원만 좀 빌릴 수 있을까? 그게 내가 지금 좀 무리겠지? 방법이. 알겠다. 야 개새끼야.
아이씨, 빨리 올려라. 누구세요? 저, 그게 문이 열려 있길래. 그래서 누구? 안녕하세요 고객님. JH 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. 그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전에 그 투자하신 상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. 제가요? 저 투자한 적 없는데. 혹시 이것도 돼요? 아,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지금 정수기 그 필터 교체를 제가 씨발, 다 거짓말. 여기 10층이에요. 거기로 나가면 죽어요. 뭐 훔칠 것도 없죠. 됐어요. 노트북만 놓고 다 가져가세요. 저기요, 밥 안 먹었죠? 케이크라도 좀 드시고 가실래요?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. 그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? 그 도둑님. 도둑. 저 도둑씨. 아, 도둑씨. 도둑놈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그 제가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. 예. 말씀 편하게. 그래. 네. 그래. 네. 자, 그럼 동생.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? 글쎄요. 잘 모르겠어요. 그 저도 안 해본 지가 오래돼서. 그럼 저기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노래는 조금 낯간지럽고 우리 초코바서 불 한번 끄자. 네. 케이크를 쥐존만한 걸 사가지고.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. 미안해. 아니 괜찮아. 이뻐 작. 네, 네. 이렇게 할게. 라이터가 있다. 뜨거워. 죄송해요. 아니야. 급하구나. 야, 근데 너는 되게 멀쩡하게 생긴 놈이 그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생일날 혼자 있냐? 없어요. 어? 그 없다고요, 네, 친구. 그 예전에는 잘 어울리고 술 한잔 하고 그랬는데 다들 자기 살기 바쁜지 볼 사람이 없더라고. 그치. 케이크나 드세요. 맛있겠다. 케이크 참 좋아하는데. 아 그래요? 많이 드세요. 아니 내가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. 마실 거죠?
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어? 아 아까 다 가져가도 된다 그래가지고. 아 그건 맞는데 이건 안 돼요. 아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. 이거 하나만 줘. 아 이건 안 된다니까요. 아 다 큰 놈이 무슨 인형이 필요하다 그래. 줘봐. 아 그러네 형님은요. 아니 난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렇지. 알았어 그럼 내가 훔친 것 중에 하나 갖다 줄게. 아니 뭐 이런 돈도 안 되는 거에 집착하고 그래요. 안 돼요. 아이 또 알았어 알았어 잠깐. 인형 나한테 넘기면 내가 다음 주에 또 올게. 아 그게 뭔 개소리예요. 다음 주에 또 털론다는 거예요.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고 너 친구 없다며. 내가 와서 친구 해준다고. 친구요? 정말요? 아 그래도 이건 안 돼. 아 좀 봐봐 좀. 아, 미안해. 왜 이렇게 쉽게 뜯어지고 그러냐. 야, 다 큰 놈이 그냥 인형 하나 가지고 왜 그냥, 그냥 인형 아니에요. 아 형님이 저를 개 병신처럼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저한테 소중한 거거든요. 이제 백수 새끼라서 친구들 다 떠나갈 때 유일하게. 아 대체 뭐야. 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백수라고? 그건 뭐야? 응? 뭐? 아 이거요? 이거 그냥 부적 같은 거죠.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맨날 잊고 있으면 진짜 입을 날이 올까 싶어서. 에휴. 병신. 네? 어? 아, 아니야 혼잣말. 아니 그래서 형님 아, 왜 이걸 그렇게 훔치고 싶었던 거예요? 형님도 친구 필요해요? 아니야 인마 그런 거.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응? 내 인생에 뭐가 소중한지 그딴 거 모르고 그냥 취직만 되면 다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어. 아, 왜 갑자기 또 취업 얘기가 나와요? 기분 잡치게. 보자. 자, 봐 임마. 꼴에 또 떳떳한 아빠는 되고 싶었는가 보다.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입고. 병신. 너 그거 아니야? 네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, 응? 그게 뭔지 알고 그거를 지키고 싶은 마음.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족같은 세상도 어떻게든 사라진다 이거야. 응? 신세 많이 졌다. 나 갈게. 잠깐만요. 저 이거 싸드릴게요. 어? 아 딸내미가 케이크 좋아하신다면서요. 이것도 훔쳐 가시라고요.
정말 고마워. 그리고 미안하다. 취업도 친구도 다 잘 되길 바랄게. 감사합니다.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